아유, 아직도 그냥 힘이 펄펄 넘치시죠? 네, 저 네. 뭐 새벽 3시에도 벌떡 일어나 앉아있고요. 아, 여러분들도요, 이 더위에 몸이 축축 늘어지시는 분들, 화랑촌 권역에 가셔서 화끈한 기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름 기획 휴가 가기 좋은 곳으로 떠나봅니다. 네. 창원에서 준비했는데요. 김세유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엔 바다로 가야죠. 게다가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까지 있다면 당장 가보고 싶을 텐데요.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아주 탐나는 섬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경상남도 통영에 있는 삼덕항. 오늘 이곳에서 아름다운 섬 녹지도 여행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삼덕항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녹지도에 도착하는데요. 바닷바람에 미소가 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저 멀리 안개에 쌓인 녹지도는 신비함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알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다라는 뜻의 녹지도. 우리나라에서 44번째로 큰 섬입니다. 때묻지 않은 푸른 바다와 귀한 개석이 어우러진 녹지의 풍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요. 특히 녹지도의 사면은 이무기를 사랑한 용왕의 세 딸이 바위가 됐다는 슬픈 전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길쭉한 부리를 내놓고 엎드린 모양의 펠리칸 바위도 정말 신기하죠? 네, 진짜 새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녹지도의 재미를 쏙쏙 캐내볼까요? 일단 녹지도 하면 선상 낚시의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기를 많이 많이 잡아올려올게요. 잔잔하고 맑은 바다 덕분에 고기가 풍부한 육지도 때문에 낚시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기도 한데요. 뭐 걸린 거 아니겠죠? 요즘 물속 사정이 안 좋은 탓에 입질이 오지 않더라고요. 아버님! 좀 잡으셨어요? 하나도요?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시간이 계신 거예요. 뭐 걸린 건가? 그런데 그때 잡힌 거예요? 야, 드디어 다들 놀라셨어요. 지금 어제 새벽부터 다들 제대로 잡았다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계셨다 그랬거든요. 어머 어머 세상에. 그냥 뭔가 이게 많이 쉬었어요. 오. 너무 무거운 탓에 낚싯대가 부러지고 있는 힘을 다해 손으로 올려 보는데요. 어? 우와, 크다. 아니 뭐예요, 저게? 오, 두 마리가! 네, 큼직한 우럭 두 마리가 선상 낚시의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세상에 아주 든실한 우럭! 오늘이 바다 빛깔이 되면 우럭이 두 마리 잡혔어요! 오! 놓자마자! 느낌 어때요? 제가 바다로 빨려 제가 바다로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힘이 줘, 힘이 줘! 지금도 막 살아서! 그리고 저에게도 기회가 왔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낚은 고기 조그만데 이거 이름도 모르겠어요. 줄무늬가 있고 일단 자 만나볼게요. 자 농치 노래. 자 줄무늬 있는 너는 이름이 뭐니? 우럭 두 마리와 용치 놀래기 한 마리. 오늘 수확 야, 꽤 괜찮죠? 올라. 오늘 오 어머 바닥바닥 거리는 게 아주 새끼인데요. 이거 고등어 같아요, 고등어. 이야, 고등어 아주 작은 게 걸렸어요. 이야, 진짜 이 녹지도 하면 고등어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고등어도 딱 낚아 올려지고 이러는데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자, 이렇게 녹지도에 오시면 다양한 볼거리와 그리고 이렇게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낚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김소윤 씨 정말 신나셨네요. 네, 신났습니다. 이번엔 큼직한 고등어를 만나기 위해 양식장으로 향했는데요. 저 동그란 게 혹시 양식장인 거죠? 네, 저기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고등어 양식장입니다. 유명한 고등어 좀 보러 왔는데 예. 입에 타고 나가면 되나요? 예. 1분. 1분이면 가요? 예. 근데 딱 들어올 때 보니까 그물 대신 웬 흙이 한가득이에요. 흙이 이게 황토입니다. 황토. 예. 네. 바다에 적조가 많이 와가지고. 네.